하면 어우 경영아 정신 차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단단한 도겸이에요. 네, 오늘은 자가격리 컨텐츠를 할 건데요. 단단한 리뷰. 자가격리 중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먹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죠. 그렇지. 계속 먹고 자고니까. 매운 거, 안 매운 거를 준비했대요. 그래서 퀴즈를 통해서 이긴 사람이 먼저 결정한 선택권을 가지게 되고요. 참고로 매운 거 먹으시는 분은 최초가 한 실수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가격리 발매일은? 토요일. 4월 20일. 뭐야? 아니 연습 이렇게 게임이지? 되는 거야? 연습 게임. 나 지금 심지어 몰라. 이건 감기일 거야. 조금의 열 또 조금의 두통 내일이면 지나갈 것 같은데. 이거 보니까 이거 꼼수를 좀 쓸 수 있겠어. 뭘 먹어도 소스가 덜 묻을 쉐이크를 먹는 거야. 완전 딩고 멍충인 거지. 뭔가 당연히 이게 매울 것 같은데 나는 반대로 갈게. 오케이. 난 이거. 무슨 말이야? 너도 먹어. 너무 맵네. 이건 달달해. 네. 먹방 할 때는 먹을래? 맛있겠지? 한 입 하실? 일단 하나 더 먹어볼게. 왜냐면 뒤로 갈수록 매운 놈이 있을 건데 여기서 배를 채워놔야지. 이거 왜 한쪽만 가리는 거야? 너무 허술한데? 가뿐했어. 이 정도는 가뿐했지. 네, 매운 거 먹으신 분이 이도 와서 왼쪽 오른쪽 어떻게 하세요? 일이 아픈지 그래 많이 바빴지 나를 못 봤었지 많은 시간 동안 뒤에 커튼이 있어서 안 보이네? 돌아. 난 오른쪽 놈을 먹었어. 확실하지? 맞아? 내가 어떻게 알아? 그럼 난 오른쪽을 먹었어. 오케이. 아이씨. 자, 요 놈은 불족발인디 많이들 좋아하시죠? 이 젤라틴을 먹어야 돼. 건배할까? 건배해야지. 진짜 맵다. 이것도 보여주긴 해야지. 이것도 맛있는 거야. 이것도 맛있어. 아마 이건 감기일 거야. 조금의 열 또 조금의 두통 내일이면 지나갈 것 같은데. 오케이. 나 이거. 진짜? 어. 와 이거 좋대는데? 존나 하기 싫다. 이 정수리 존나 아프거든? 정수리가 열렸어. 뼈가 두 개밖에 없긴 한데 이거 야 아까는 뼈 없는 거 먹었거든? 아, 그래? 내가 못 봐가지고 근데 씨발래. 야 그래도 이게 우리가 유튜브가 잘 돼야 되는 거잖아. 아 난 망해도 돼. 이거 뭐 돈도 안 주고 씨발. 그래 한 조각만 더 먹자. 알았어. 내가 대신에 같이 고통을 즐겨줄게. 아마 이것도 뼈 없잖아. 일이 아픈지 그래 많이 바빴지 나를 못 봤었지 많은 시간 동안 이게 의심을 좀 해봐야 돼. 더 빨간 게 덜 매웠거든? 근데 이거 누가 봐도 이게 더 매워 보이는데? 아 근데 모르겠다. 그러니까 색깔이 얘는 존나 의심스러워 뭔가. 그러니까 너무 안 매워 보여서 의심스러운 색깔이 있어. 넌 뭐 골랐으면 먹을랐어. 난 그냥 얘 골랐을 듯. 매운 게 많이 섞여서 들어가면 저색이 나올 수도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서. 아 그래? 바꿔야지. 아 이거 씨발 진짜 죽된 거 같은데? 아 씨발 정수리 땀 식었다. 죽된 거 같은데? 내가 또 면 요리를 엄청 좋아하거든. 형 봐봐 야무지게 간다? 근데 진짜 안 매워 보이는데? 아프어. 기분이 많이 안 좋아 보이네. 할 건 해야 돼. 지금 의견 수렴을 해서 이렇게 연치기 세 번 하면 어이 새끼 이 새끼 민경아 민경아 정신 차려. 아무리 그래도 침 진짜 침이 질질 나와. 면치기 세 번은 개소리야. 먹어보고 얘기하라 그래. 하 면치기 세 번 보여? 내 키만 해. 아 진짜 씨발 진짜 이거 욕밖에 안 나온다 콘텐츠가. 이 정도면 똥꼬로 비트박스하고 내가 랩할 수 있어. 아마 이건 감기일 거야. 조금의 열 또 조금의 두통 내일이면 지나갈 것 같은데. 이거 함정인데? 이거 진짜 함정이다. 무조건 이거야. 이게 매워. 그러니까 지금까지 봤을 때 이게 매울 확률이 높아. 저 불짜장이네. 이렇게 하자. 야 나도 운명에 맡길래.
가위바위보를 하자. 아니, 고르는 건 너의 선택권이잖아. 나도 안 고르고 싶어. 내가 골라서 내가 걸리면 그러면, 기분이 너무 나쁠 것 그러면 같아. 그러면 이기면 짜장, 지면 이거.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? 뭐 존나 안 매워 보이는데? 씨발. 아 근데 얘도 지금 매운지 봐봐. 얘도 매운 거야. 볼 때. 얘도 매워. 색깔부터가 지금. 그러니까 색깔부터가 좀 뻘개. 색깔부터가 지금 이게 짜장면이냐? 여러분 이거 보세요. 이거 스파게티 색깔이에요. 토마토 스파게티. 한번 먹어보자. 아 이거 진짜 존나 매워. 존나 매워 이것도. 어? 그렇게 안 푸는 게 좋을걸? 걔가 송주냉면보다 더 매워. 아 이거는 씨발 역 진짜 씨발이야 역겨워. 얘가 그 씨발이라니까. 말했잖아. 잘해 들렸어. 하고 와 하고 와. 아 아니, 나도 이런 침 흘리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거든. 그냥 별로 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. 고생했다. 그럼 우리 그거 하자. 우리 제외하고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만 이거 한번 먹어보게 하자. 눈치 게임 1 2 3 4 5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? 예스. 정백산. 아, 우민아 그거 젓가락 가져와줘. 야시 야시. 어 갔다 와 갔다 와. 끝났어 오늘 자리. 갔다 와 갔다 와. 그럼 눈치 게임 1 이 아 씨발. 전 말씀드릴게요. 전 찌를 거예요. 찌? 나도 찌를 거.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. 와. 무슨 거? 아 너 너 남잖아. 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. 아! 원 투 쓰리 와와와와와와와와. 다 먹어요? 네. 다 먹어야죠. 즐거웠어요. 네, 그동안 즐거웠습니다 형님. 자 이렇게 저희가 매운 음식들을 리뷰를 해봤어요. 갑자기 텐션이 뚝 떨어졌는데 먹어보면 알아요 왜 그런지. 그러니까 이게 많이 지쳐 우리도. 리뷰 고통 계열로 가지 말자 우리. 그래 우리 막 그런 거 하면 안 돼? 그냥 그 방탈출 이런 거나 하면 안 될까? 아, 근데 그런 건 또 귀찮은 게 아,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. 어, 그래 그래 감사했습니다. 지금까지 단단한 토겸이. 어 토겸이. 유튜버들 리스펙! 리스펙!